안녕하세요. 설쌤이에요. 아,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6월 15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계사 대모음 9권이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후! 박수! 박수를 쳐야겠죠? 신간을 손꼽아서 기다리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계사 대모음 9권의 줄거리를 맛보기로 살짝 알려드릴게요. 9권은 8권에 이어서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알라딘, 데이지, 그리고 저 설쌤이 드디어 진시황의 조정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조정회의, 말이 조금 어렵죠? 자, 황제나 왕 앞에서 신하들이 모여서 중요한 나랏일을 의논하는 회의를 조정회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다른 대신들 사이에 불꽃 튀는 토론이 벌어졌답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던 대접전, 치열한 의견 충돌, 과연 조정회의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세계사 대모음 9권에서 공개됩니다. 아, 그 이름도 유명한 진시황,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로 중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본 진시황은 정말 대단한 일벌레였습니다. 주간과 목간에 쓰인 문서를 매일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일정량을 처리를 했고요. 일을 마치기 전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신하들이 긴장할 만하죠? 아,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한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답니다. 도로를 만들고 길이와 무게 단위를 재는 방법을 통일했어요. 통일의 아이콘답게 문자도 통일하였죠. 진시황은 늙지도 죽지도 않은 영원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늙지 않는 풀, 불로초를 찾아 헤맸죠. 아, 정말 세상에 그런 풀이 존재할까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아, 정말 늙기 싫었나 봐요. 아마 수많은 적을 둬서 늘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불안이 그 이유 중 하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알라딘도 심지어 카심까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이 풀 저 풀 열심히 먹어봤는데, 아니 카심, 너 눈이 왜 이래? 어? 대체 뭘 먹은 거야? 혹시 카심이 먼저 불로초를 찾은 걸까요? 세계사 대모음 9권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 진시황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와 동시에 그를 공포의 황제로 악명을 떨치게 한 만행들도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분서 갱유인데요. 자, 분서는 진시황이 진나라 이외의 역사책과 박사가 아닌 사람이 소유한 제자백과책을 전부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갱유는 제자백과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 진나라의 체제를 큰 소리로 비판하는 이들을 산채로,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묻은 사건입니다. 아하, 대체 진시황은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걸까요? 그 자세한 내막을 세계사 대모음 9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총 3가지 키워드로 세계사 대모음 9권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서 다 밝히지 못한 흥미진진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세계사 대모음 9권 예판은 6월 15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하고요. 이르면 6월 28일부터 신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계사 대모음 9권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